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어린아이가 태어나 한 달이 지나면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 머리가 둘이면 두번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은 설령 머리가 둘이더라도 몸통을 하나이면 한 사람이다. 라든지 머리 하나를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탈무드의 답은 아주 명쾌하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른 쪽 머리도 뜨겁다고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고, 만일 다른 쪽 머리가 무표정하게 있으면 두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유태인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이야기할 경우 이 이야기가 곧잘 인용된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거나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른다면 그는 유태인이고,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유태인이 아닌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